오늘은 놀이공원 교복 입고 놀이공원 데이트하기. 자, 안녕하십니까, 김계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카메라만 켰다 하면 아빠 멘트를 가로채버리는 매조미와 함께 옛날부터 그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딸이랑 교복 데이트하기. 나랑은 아니야? 어? 나랑은 아니야? 온 가족이 교복 데이트하기. 아유, 출발부터 분위기 험악해질 뻔했네요. 교복을 먼저 빌리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매조미 지금 교복을 입고 있죠? 당연하게도 매조미한테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이쁜 핑크 교복으로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그뒤 금방 교복점에 도착해서 잠시 앞에서 대기했다가 겨우 차례가 되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야, 젊은이 시절엔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교복을 돈 내고 빌리게 되는 날이 오다니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기억하던 학창시절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작나? 아니야, 작아. 뇌는 학창시절 그대로인데 몸은 배로 불어나버렸네요. 이게 사이즈 맞는가? 딱 맞아. 인정하긴 싫지만 한 두 사이즈 큰 걸 착용하고 매조미 교복색이랑 얼추 비슷하게 깔맞춤을 해줬. 습니다. 어이, 소녀? 전학생인가? 어때? 학교 최고의 킹카인 나와 사귀어 보는 것. 에, 싫다네요. 자, 교복도 다 빌렸고 그러면 이제 교복도 다 빌렸고 이제 놀이공원 가보겠습니다. 아니, 멘트를 또 빼앗네. 지금 교복 입고 운전하니까 되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뭔가 경찰차가 보이면 숨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 아무튼 드디어 도착한 롯데월드. 아침부터 공복 상태여서 제가 등가죽에 달라붙기 직전이라 놀이공원은 둘째치고 우선 살기 위해 식당에 왔습니다. 잘생겼는데? 고등학생 때 나한테 번호를 그렇게 물어본 게 인기 장난 아니었거든. 아, 참고로 이 남자는 남고를 졸업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야무지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왔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롯데월드로. 이 꿈과 희망에 도달하기까지 아침 7시부터 준비해 6시간 반이 걸렸지만 힘든 건 잊고 한번 잘 놀아보려 합니다. 밖에를 먼저 나가볼까? 그럴까? 어. 그래, 밖으로 가자. 와, 사람 진짜 많네. 이 놀이공원은 날짜 뽑기 운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나를 상당히 잘못 뽑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살짝 저 성 이렇게 많이 찍지 않나, 이렇게? 어, 괜찮은데? 예쁜데? 그래서 타고 싶다던 놀이기구를 찾아와 봤는데, 키즈원이 혹시 몇이에요? 120이요. 120이요? 안 되겠다. 그러게. 매점이 5cm만 더 크고 오자. 결국 야외에선 탈만한 게 마땅치 않아 다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탈 수 있는 게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쟤네들이 줄이 너무 길어. 더 타려면 이제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 꼭대기에 있는 열기구. 이것도 한 3시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한번 가봅시다. 와, 이것도 사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어? 1시간 소요 예정. 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 180분 대기줄 보다가 60분 대기줄 보니 선녀인 것 같아서 바로 줄 섰습니다. 야, 내 교복 진짜 많긴 하다. 대체 막상 교복 빌려 입고 왔는데 우리만 입고 있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건 뭐 교복 반 일반복 반이네요. 너 애인이랑 놀이공원 왔던 거 나밖에 없지? 어. 그치? 어. 애인이 있었는데도 너랑 왔었어. 야, 이건 진짜 쓰레기. 아무튼 인고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탑승하게 된 열기구. 옛날에 매조미 4살 때 데려왔을 땐 좀만 해가지고 안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보질 못했었는데 이젠 혼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쑥쑥 커버린 매조미.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내려갔는데 아이스크림 먼저 먹고 다른 거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매조미에게 맛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장장 한 시간 만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쉬어보니 체감상 마라톤 완주하고 쉬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매조미가 먹는 게 맞나 보였는지 아빠 나도 하나 사다 줘. 뭐? 나 수박맛. 지만해도 주문을 하네요. 와우, 예쁘다. 지친 몸을 잊게 해줄 소소한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감동. 아이스크림 다 먹고 옆에 있는 포토존에 놀러왔습니다. 예쁘다. 엘사다, 엘사.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이거 누워서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보네요. 내가 뭐라고 불리는지 아나? 뭔데요? 황제수 선배! 쉬! 쉬샤 쉬시 흑건을 백건으로 바꿔친 건가? 조명 때문인지 헛소리가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오네요. 나 출연시켜주는 거? 출연시켜줄까? 어. 안 시켜줄 거지롱. 이제 어디가? 이제 글쎄 회전목마 탈까? 회전목마! 그리하여 회전목마 타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 원어원 같은데? 응? 맞아요! 원어원. 오늘 밤 주인공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부분을 건드려버린 김한혜. 아빠 그거 안 보이게 잠그만. 본격적으로 추기 직전에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죽고 싶군요. 뭐 아무튼 그것과는 별개로 회전목마는 재밌게 탔다고 합니다. 그리 좀 쉴 겸해서 키즈 놀이터에 매조미를 데려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림을 그려서 후론트에 가져가면 저런 식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이 화면에 뜨게 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어디? 화면에 매조미 거 나오게 내고 오라고 하니까 화면에다가 종이를 척 하고 붙이는 매조미의 모습에 직원분이 심쿵을 하셨습니다. 저기서 나올 거야 이제. 와우.
창작의 맛을 보더니 하나 더 그려보겠다는 메조미. 아빠가 눈 좀 그려줘도 돼, 눈? 응. 뭔가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우선 초롱초롱한 눈을 그려준 뒤 입술이 있는 물고기 도톰한 입술을 그려줬는데 사장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는 새로 하나 받아서 드리고 저는 방금 그 그림을 꾸역꾸역 완성시키긴 했습니다만 메조미가 이거 좀 저기에 띄워줄래? 아니 거기 말고 왜 자꾸 거기에 붙이냐고 봐봐 저기 이제 나온다 나왔다 아빠 물고기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바다의 수질을 한순간에 상당히 오염시킨 것 같네요. 젤리를 사서 기분이 한껏 좋아진 메조미를 데리고 해성특급을 타러 야외로 나왔는데 야, 줄이 무슨 만리장성보다 길어서 포기하고 좀 더 만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만 줘봐 저 삐에로 봐봐 뭔가 이상한 놀이기구를 선택해버린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탑승을 하긴 했는데 정말이지 제작자의 의도를 1%조차 이해하지 못하겠는 기괴한 조형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93년도에 개장한 옛날 기구라 관련 괴담도 몇 개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는 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할까? 간식 좀 먹으러 갈까? 간식? 어. 아 그래? 뭐 먹게? 오, BHC 아 좋아 먹자 이거 아 오케이 이걸로 먹자. BHC에서 뿌링클 쿨팝을 시켜 먹었습니다. 맛있는 춤? 맛있게 다 먹고 옆에 있던 버스에 올라탔는데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6살 애기 입에서 나올 목적지인가? 그리 올라가 보니 웬 감옥이 있길래 찍어봤습니다. 날씬하다 어떻게 저기로 들어가지? 사실 날씬한 걸로 치자면 저도 한 날씬하기 때문에 조금 걸렸는데 사실 그 이유가 너무 커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처음 타봐. 나도 엄마 아빠가 처음 타니까 너도 처음 타겠지? 운 좋게도 앞에 있던 모노레일 줄이 상당히 짧길래 냉큼 줄 서서 5분 만에 타게 됐습니다. 와우 좋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 그러게 네, 분명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었는데 근데 이거 승차감 흔들려?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흔들려? 어우 멀미 나왔다. 아 이거 승차감이 거의 잼민이 한 5명에서 옆으로 헛둘헛둘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다시 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모노레일을 타면서 컵 돌리기 줄이 짧은 걸 보고 호다닥 타러 왔습니다. 어, 아가씨 차집에 혼자 왔어? 둘이 왔어요. 그래요? 제가 한쪽 쏠게 한번 놀아볼까요? 제발 잘 타내줘요 제발. 이래 봬도 컵 돌리기에는 꽤나 자신이 있어서 신나게 돌리는 중에 뭔가 이상한 한 무리를 포착합니다. 야 저기 날아가겠다. 여기 유난히 빠른 곳이 하나 있어 저기. 야 저거 보고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은 그 퍼레이드 마지막으로 좀 보고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퍼레이드의 진심인 롯데월드답게 화려하긴 진짜 화려하더군요. 뭔 소리야 지금 근육질 형아 지나갈 때 했는데 고마워요 근육질 형. 아 집에 간다 신난다. 12시간 장기 외출은 확실히 체력 소모가 심하네요. 그리 교복까지 깔끔하게 반납한 후 집으로 잘 귀가했다고 합니다. 홈집 안 사준다고 여행사까지 이러는 거야? 아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프라이드의 안전벨트 성능이 궁금해져서 시계 한번 당겨보는 중입니다. 오 된다 확인해보는가? 이 정도로 사고 나면은 이렇게 보니 좀 바보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피곤해도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